극심한 취업난 속에 택배업계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값비싼 트럭만 팔아넘기는 악덕 상술로 인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MBC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택배기사 모집글이 수두룩합니다. 대기업 택배 회사인 것처럼 사칭한 업체들은 나이, 학력 무관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월 4,500만 원이 가능하다며 기사 모집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면접에 응하고 보니 무조건 1,500만 원짜리 트럭 신차를 출고해야 하고 냉동탑차 개조를 위해 1,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취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촌이 이제 이거 탑차 있어가지고 진짜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대요. 자기네들 통해서 차를 내려야지 이제 바로 취직이 되는데. 돈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는 캐피탈까지 알선하며 트럭을 출고시켰습니다. 건당 900원, 하루 200건을 배송하면 월 400은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물류회사 측의 말과는 달리 물량은 적었고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트럭 활부금을 내고 나면 월 100만 원도 받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또 채용 공고에 적혀 있는 근무 조건과 달리 택배기사의 삶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큰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택배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심정에 차를 매각하러 중고차 시장에 들른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속았다라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차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딜러분이 뭐라 하셨냐면 지금 부산 쪽에만 해도 저 같은 차량이 지금 한 4~5대 정도 있대요. 연비도 안 좋고 사제탑으로도 올렸고 냉동이라고 해서 냉동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냉동은 식품하지 않은 이상은 냉동을 안 쓰니까. 피해자들은 허위 광고로 택배기사를 모집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 판매는 사기라며 공정위와 경찰 등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